그날 오후 외출 준비를 하는 윤재 씨. 9년 전 귀농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농업기술 수업을 듣는데요. 성호야, 얼른 나와. 엄마 맛있는 거 사줄까? 진도 안 뛸게. 안경이 안 보이네. 한 달 전 스마트 스토어 수업 때부터 강사에게 양해를 구해 아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간답니다. 선생님이 열을 가르쳐주면 저는 하나를 알거든요.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좀 배워갖고 가르쳐달라고요. 아, 가기 싫은데. 억지로 끌고 가요, 자꾸. 가기 싫은데, 진짜 가기 싫은데.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두 사람.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어가는데요. 나도 보기 좋아하지. 그러니까. 와, 나 죽어 어떻게 건너. 아이 물건 봐. 아들 다 업고 건너. 업고 건너? 나 슬리퍼라서 더워도 돼. 장마철 불어난 계곡물에 길이 잠겼습니다. 내 이런 불상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. 맨발로 가게? 아이고. 그야말로 맨발 투혼을 불사하는 윤자 씨. 산골 오지에 살다 보니 읍내에 한번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. 수없이 이 길을 다니다 보니 윤자 씨는 나름 이골이 붙었답니다. 가자. 옆으로 가. 바닥 다 젖어 있는데. 양말 다 젖었다. 양말을 다 닦아서 젖었어. 지켜보는 아들은 속상한데요.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수업을 듣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.